수고하셨습니다. 네,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복한 날이죠. 행복센터 건립봉사 기공식을 빛내주시기에 참석해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. 정장선 시장님을 소개합니다.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다른 경기도의 김재균 여성아주 평생교육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. 다음은 평택시 김승태 녹색건축사업 과장님께서 세교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의 사업경과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. 여러분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총 사업비는 229억 원을 투자해 연면적 5,047평방미터 지하 1층,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주차대수는 지하 공용주차장과 지상의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으로 총 129대를 계획하였습니다. 다음은 정장선 평택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. 여러분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까 경과보고에서 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경과보고에 따라서 앞으로 잘 짓도록 하고 특히 안전에 유의해서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.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또 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건립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내년 완공까지 무사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특히 우리 정장선 시장님이 세계동을 각별히 아끼셔가지고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기공식도 하고 또 내년에 준공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가장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설계에 반영된 게 세교동 행정복지센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. 이 세교동 그 행정복지센터가 단순 행정민원 처리용이 아닌 복합문화센터로서의 역할, 순기능 역할을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.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순서인데요. 세교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의 안전공사를 기원하기 위한 시삽식을 진행하겠습니다. 네, 잊히도록 하겠습니다. 행복한 이 순간을 축하하고 추억 속에 남기기 위해서 함께해 주신 우리